예, 헌터팡 매니저입니다. 컨텐츠 추천 좀 하려고요. 어떤 컨텐츠인데요? 컨텐츠요. 에이, 그건 못합니다. 근데 봤었잖아요, 그거. 하다가 다리 박살나고 어깨 박살나고 발등 박살나고 등들이 박살나고 아주 그냥 녹아칠 것 대쳐가지고 방 사장님이 절대 안 할 겁니다. 한번 물어다 주세요. 제발 리발. 에헤이. 자 있어 뭐 있어. 방 사장님. 어 왜? 컨텐츠 제의가 하나 들어왔는데 투망 컨텐츠. 투망? 나가 저걸로 꺼져 이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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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다고 전해주세요. 아 있어 보이소. 제 방 사장님 투망은 다른 사람이 치고 찍기만 하면 된답니다. 아 진짜 개꿀이구만. 네 레츠고 파이어 뭐 호투 파이어. 아이 선글라스 비싼건데 리발 저팔계. 여러분들 제가 뭐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보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투망을 쳐가지고 전어 한 9마리를 투망만 50번 정도 롱나 던져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한번 먹을 콘텐츠가 있는데 그 이후로 투망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투망을 던지는 곳은 동해바다 서해바다가 아닙니다. 바로 제주도로 가서 한번 투망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안 던져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 개꿀.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고. 자자자 신나서 그 잡으러 가는 거 봐라. 성격 록같은 애기. 자, 여러분 오늘 투망하러 다시 또 제주에 왔는데 주변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바람을 많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저쪽은 바다고 이쪽은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기수지역에서 투망을 보통 던지는데 오늘 제주도에서 어떤 생물이 잡힐지 한번 투망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안 던져요. 오늘도 개꿀. 오늘 아버님이 여기서 투망을 하시는데 투망으로 하셨던 고기를 이제 횟집으로 해서 잡아드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은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져요. 네 아버님 투망하시는 거를 좀 멀리서 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대한민국 아버님의 뒷모습입니다.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와 근데 지금 바람 여러분 지금 저기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저쪽에서 투만 치는 걸 일단 이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치신다. 이야 제발 뭐 걸려 올리면 보이거든요. 예 꽝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잡으셔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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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자. 야 근데 너 누구야? 내가 나이즈 크래피. 뭐가? 오늘 먹지는 못합니다. 저 아버지가 보고 연이라 엄청 잘했어. 뭐가 자격증 있으셔? 예. 와 진짜로? 대박인데 그러면? 이야 뭐 보고가. 이야 사장님 보고 면허증 있으신가요? 이야 야 오늘 보고 갑니다 보고. 아니면 이거 보고 통짜머리로 놓고 라면 끓여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 채널 삭제. 여러분 제가 동해안에서 많이 잡는 쫄복인데 이거는 면허증이 있어야 손질하는데 우리 아버님 면허증이 있으시다 해서 요 보고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이 자리에서? 아 안 되죠. 보고 이거 저 진짜 맛있어. 근데 맛 없는 게 혹시 연가시 이런 거 맛 없죠? 아 맛있어. 이야 여러분 이 보고랑 지금 또 투망을 하러 가셨는데 이거는 자격증이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버려 버려. 여러분 아버님이 또 뭐 잡아서 지금 오십니다. 이번에 뭐가 많은 거 같아요. 아 해초 해초. 아 미역국 먹으면 되겠다. 다 처먹을라 하네. 이말.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버님 이거면은 저희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또 다른 데로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다른 데 가면 좋죠. 자 여러분 다른 데로 장소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동했는데 이쪽에서 딱 한 번만 던지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폐수 나오는 곳이 고기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때 빨리 가서 후딱 쳐버려야 돼요. 오케이. 오 느낌 좋은데?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자 과연 오오 펄떡펄떡한다 아닌가? 어 뭐 잡으셨는데? 어 고기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야 어 쫄복 오늘의 목표 쫄복. 이야 오오 고기 최고야. 고기 최고예요. 우리가 복덩어리라서 복이 많이 잡 하하하 대빡치네. 오 얘는 엄청 크네요. 얘도 쫄복이에요? 이게 다크예요. 아이고 옆에 물었다 라삭. 와 엄청 많이 잡히는데 우리가 복이 많나봐요. 진짜 개빡친가 그만하세요. 야 진짜 많다. 이게 파도가 있고 할 때 고기가 들어오는 어 그죠. 지금 뭐 한 큐에 지금 딱 이 정도 잡으셨는데 딱 한 번 더 던지신다고 하니까 아버님은 이걸 많이 잡아갖고 너네 먹이려고 그쵸. 아 자 아버님 많이 화나셨어요. 뒤로 가세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야 뭐 보셨다 뭐 보셨다. 지금 방금 저 자세는 뭘 보고 던지신 거거든요. 아마도 아 느낌이 조금 싸한데 뭐 안 잡혔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아버님이 여기서 아무것도 못 잡으시면은 분명히 한 번 더 던지실 거예요. 전 알아요. 이거 한 번 던지면 끊을 수가 없는 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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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분명 한 번 더 던지신다고. 자 과연 없어요? 아버님 올라오세요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로 복 요리 이제 만들어 갈 건데 진짜 이거는 면허증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바로 쑥스로 가가지고 복요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한번만 해줘. 라삭라삭. 아 잠깐만 조금만 더 입혀. 알았어. 조금만 더 뭐라고? 라삭라삭. 커트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아온 버거들을 아버님이 직접 손질하시는데 횟집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그냥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이거. 혹시 오늘 하시는 요리가 어떤 요리인가요 아버님? 목 사시미에 라면. 원래 버거를 라면에 넣어서 먹나요? 엄청 많이 먹어요. 아 엄청 많이 먹어요? 제가 버거를 처음 먹어봐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거 한번 먹으면 다른 고기는 못 먹을 정도로 맛있다고 해요. 이야 이야 독이 머리 쪽에 있나요? 내장. 아 내장에 그쪽. 있어요? 아 여기는 없는데 여기 독이 없고 흐르는 물에서 계속 해주면 피가 그진 다 빠져. 피를 잘 때 칼집하고 쭉 잡아당기면은 그럼 저기 버려진 거에 다 내장이 있는 거죠? 그죠. 야 이게 머리를 따고 옆에 살짝 칼집 내고 쭉 뜯으면 그냥 끝인데 이게 보기 쉬워 보이는데 진짜 많이 해봐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피 빼는 부분은 독이 없는 부분인가요? 씻으면 이 포구에는 테트로톡신이라는 독이 있어. 이게 사람을 졸면서 고통 없이 가게 만드는. 아 고통 없이 가나요? 마비가 되니까. 이가 엄청 셉니다 여러분. 아우 네. 살점 나가 살집만. 근데 독은 없어. 이빨엔. 아 이빨엔 독이 없어서 물리는 건 상관없고. 라삭해 라. 오, 야. 아 이게 제일 큰 거네요. 네. 야, 얘 살 나온 거 봐라. 와. 이게 근데 버거에서도 작은 종류죠. 제일 작은 종류인데 맛이. 맛이 제일 좋아요. 제일 아. 참복보다 제일. 버거 요리가 또 밖에 사 먹으면 진짜 고급 요리고 비싸잖아요. 한 100만 원씩 될까? 이게 지금 100만 원치 돼요. 팔면은. 오늘 돈 벌었습니다, 여러분. 길에 콜라겐이 많아서 라면을 이거 먹을 건데. 아 저것도요? 와, 여러분 두 마리 나왔습니다. 쌍대. 아유, 돗대. 아유. 아 이렇게 또 한 번 계속 씻어야 돼요. 계속 씻어야 돼요. 마지막에 한 마리 한 마리 체크를 해야 돼요. 또 한 마리 한 마리 피를 많이 먹으면 졸려서 가요? 아니 졸려서 가는 거는 아무래도 이거 먹고 졸리면 무조건 정신 바싹 차려야 돼. 복합기를 그래갖고 이야 그럼 이거는 지금 콜라겐 덩어리인 거네요. 그렇지 콜라겐. 이야 이런 거 잘 못 보시나요? 어 저는 카메라가 불쑥불쑥 들어오니까 이거 적응을 못 어차피 다 잘생기게 해주니까 내가 봤을 때 이 다음에 록간넬 리발 바로 나올 것 같아. 어이구 소리 낸다. 아버님이 소리 내신 거예요? 에이 여러분 이 보고 손질을 절대로 그냥 뭐 낚시로 잡아놔두고 그냥 한번 먹어볼까 해서 드시면 바로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손질해 놓은 거를 또 다시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다 씻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해졌어요. 아 야 진짜 탱탱하다. 자 여러분 보면 여기 양이 진짜 너무 많아요. 새우 아니에요? 딱새우. 지금 바로 드세요. 난 먹지. 네, 갑자기 졸리면은 푹 주무시면 됩니다. 아, 리액션 좋아. 우와 우와 그래? 너무 맛있어요? 바다 그대로의 맛. 아 나 나는 이거 나 뼈가 싫어. 뼈 안 싫어. 야 나는 왜 이거 아니 헌터병 씨 왔잖아요. 넌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에 무슨 소리예요? 먹어보세요. 지금 괜찮죠? 네. 뼈를 잘 못 먹어서. 아니 근데 뼈가 안 씹혀. 뼈. 아니 너 그거 씹어. 그지? 살 엄청 오도독 맛있지 식감. 쫀득쫀득하지. 야 식감.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그걸 뱉는다고? 니는 나는 먹었지. 자 손 쥐고 있는 거 봐요 손. 자 여러분 근데 식감이 회처럼 문드러진 게 아니라 쫀쫀해가지고 쫙 이렇게 눌려진 느낌이에요. 우와 진짜 이거 식감 대박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뱉었어요? 좀 졸린데 지금? 아버지 이거 보고 자격증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집에서 또 잡아먹고 하면 돼. 집에 보고 사나 봐. 저요. 괴롭 같네. 아버지 엄청 귀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100만 원치래요. 야야야야 야. 혹시 개그 우먼이신가요? 아니요 저 모델 쪽에서 일했었어요. 괴롭한데? 이거를 이제 뼈를 빼고 다 써시는 거죠? 그냥 그렇게만 싹 하면 끝인가요? 이야 이야 좋지? 우와 좋네요. 원래 이제 보고 손질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쫙 펴서 쫙 깔아놓는 건가요? 이거 얇게 접시에 그 그림이 보이게 이게 보여 자격증이. 아 그게 보여야 자격증이 합격 기준이. 회는 지금 거의 다 써셨고 지금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아직 여기 더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라면 안에 이거 아까 그 보고 껍데기를 이거 완전 콜라겐 덩어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끓고 아버님이 주신 뼈를 또 넣으면은 이게 라면 맛이 완전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고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얻어서 거의 뭐 이건 개꿀이다 사실. 사실 이번 컨텐츠는 개꿀이에요. 너무 다 해주셔가지고 상황이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저희는 솔직히 멀리서 그냥 서서 로즈미나 싸고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먹어볼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겁나요. 왜요? 독이 있는 거니까. 아 자격증이는 아까 앞에서 너 진짜 짱이야 이러고 뒤에서 이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너 나가. 인상 놀라. 자 여러분 지금 그래서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먹죠. 다 같이 자 이거 피끼 세기네. 너 왜 확인하고 해? 왜 피끼들을 다 빼? 피에 독이 있다 그랬네. 자 잘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맞아. 초베르. 진짜 맛있다. 야. 일반 회가 아니네. 와 얘 진짜 다르다. 우와 맛있죠? 와 이거 진짜 다르다. 살도 엄청 많고 엄청 들어있는데 복집에서는 되게 얇게 썰어. 맞아요. 근데 얇게 썬 거보다 이렇게 썬 게 훨씬 더 식감 좋을 것 같은데. 촬영해주는 또 아 우리 또 옆에 턱이 매력적이야. 열면 아까 단댁이 있었지.
아 진짜 있었어요? 조그마한 애들을 그냥 통짜바리로 이렇게 네, 그냥 해주셨거든요. 네. 자 이거 한번 주현 씨가 아 에휴 왜 왜 에휴 멀리서 오셨는데 한탕봉 씨가 드셔야죠. 맞죠? 나는 먹는 모습 보고 그 다음 먹어요. 저도요. 아 계란 제주 현지인들은 뼈는 안 먹습니다. 이게 약간 여쭤봤는데 얼굴 좀 빨리네요. 술 안 마셨는데 이게 원래 지느러미도 먹어도 상관없다고 해요. 아까 제가 여쭤봤던 혹시 몰라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서 니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로 그냥 통 먹고 이 큰 놈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둘게요. 아이 대장이 드셔야지. 아 대장이 드셔야지. 그럼 저 현진이에요. 자기는 안 먹겠다? 자 바로 먹고 처음에는 오 근데 어 아니, 이럴 때는 진짜 깍두기야. 회장님 먼저 드세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자꾸 촬영회전을 찍어 여기 쳐다보고 있고. 알겠어. 방금 거의 버터플라이 됐어. 맛있죠 근데? 네. 졸린데? 굳은 거 같은데? 화초부터 오는 거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네, 제가 괜찮아요. 아니 진짜다가 아, 그러면서 현호 씨는 젓가락질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아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현호가 왜, 안 좋아해. 배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근데 보거는 좀 다른데 절지 말고 절지 말고 아 알았어. 깍두기 같은데 한번 먹어봐 그냥. 아 진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이 소리 개미쳐. 그러네 소리가 진짜 야 왜 안 삼켜? 우리 빼려고. 그것도 같이 드시면 돼요. 나 반대기 한마디 했습니다.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 진짜 아 비려서 싫어하는구나. 아 비려서 근데 아, 전혀 비린내가 아예 없어. 식감도 너무 좋고.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헌터팡 씨 갑자기? 쫄복회 이거 한입 먹고 요 맛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 어때? 한 명씩 하자. 헌터팡한테 헌터팡한테 리반내기들아 한 명씩 해보자. 마페어 한마디씩. 제일 안 웃긴 내기 이거 바로 하자. 저거 벌칙인가? 혼자말이. 사실 대장님부터 이거 하는 게 제주도민 대장님께서 먼저 한마디씩. 와 진짜 개굿. 개굿. 나 빼. 나 못나리지? 생각하기. 야 이거 되게 부담되지. 나는 현호가 이거 한입 먹고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 아 난 비트박스가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비트박스가 나온다고? 미안해요. 아. 촬영할 때 진짜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누구 거야? 누구 편인데? 제 거 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비트박스를 시키냐? 지금 얼굴이 점점 빨개지시는 것 같아요. 팩시만 곰팡이 여러분들과 내 이름은 김상만과 다시 이럴 거면 콜라보 안 했습니다. 자 바로 먹으면 처음에를 와 이발 라탕라탕 아, 나 안 할 거야, 왜 그래? 내셔널 제주그룹의 구독, 좋아요, 취소 부탁드립니다. 곰팡이라고! 헌터팡이라고! 근데 우리 넷만 할 수가 없는 게 아 맞지. 근데 저 친구는 자기는 이행시 하고 싶다고 쫄복으로. 자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행시 좋다. 어 좋아! 이행시 잘할 것 같아. 아 진짜 잘할 것 같아. 쫄복으로 어렵다 이거 근데. 자 추베를 쫄! 쫄라 맛있어. 야! 아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아니어서 진짜 지금 개웃긴 거거든요. 쫄라 맛있어 나왔어. 쫄라 맛있어. 진짜 힘들겠다 이제. 아? 복! 복을 롬나 맛있어. 너 때문에 살았다 오늘. 와 나 배워갈래. 여러분 근데 이거 말고 지금 또 라면을 삶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라면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라면이 지금 완성됐는데 이게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와 이거는 진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저요. 어 껍데기 먹어봤어? 아 저는 보고를 좋아해요. 보고 껍데기를 초무침에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아요? 이 라면이 얼마짜리 라면이에요? 280만원짜리. 많이 올라갔네. 이게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 껍데기랑 자 이 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뼈 먹을 수 있나 그냥 씹어서? 아 드셔보세요. 예? 맛있겠다. 먼저 먹어보세요. 아 먼저 드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맛있겠다. 야 이거 맛있겠다. 앞접시 너 들어주는 네 그럼요. 오 내셔널 제주 그래픽입니다. 괴롭다. 바로 먹고 있어요. 초배를 기대되나. 뭐라고 해. 진짜 맛있으면은 먹자마자 눕혀주면서 여러분 와, 아 이게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비린 맛이 나와요. 어 진짜. 네, 네. 사실 튀겨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콜레스테롤 덩어리라면 아니야. 콜라겐 덩어리랍니다. 저 금방 먹어봤는데요. 네. 면을 먹어봤는데 이래요. 아 면을 비워봤는데요. 나 어떤 맛인지 알아? 어. 무슨 맛이냐면 매운탕 국물 남은 국물에다가 라면 담궈 넣은 먹는 맛. 이 맛이시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안 먹어봤어? 남은 거기에 라면을.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제가 요 껍질 있죠? 콜라겐 덩어리 요 껍질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히다고 하거든요. 아, 오랜만에 떨리네. 초메르! 아. 너무 네. 솔직해서 좋아. 이제는 알아. 이제는 알아. 알겠어. 아, 이거 진짜. 쉬우세요. 약간 라면 때 먹을 수 있었구나. 아, 그렇게 먹고 싶다고요? 그만 보세요. 저 뒤 돌아서 있죠. 라면 먹고 이행시 한번 갈까요? 아, 그럼요. 혹시 제가 추베르 한번 해줄 수 있어요? 하면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이쪽 먹어, 이쪽 먹어. 예, 이쪽. 추베르! 아, 너무 매력적이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먹는 것도 재밌네. 하나, 둘, 셋. 라! 라면 롯나 맛있어. 라면 롯나 맛있어. 라면 롯나 맛있어. 면, 면. 아, 면이 리발. 뭐 스카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안 일어나고 앉아있는 게 너무. 이거 근데 뼈까지 씹어먹을 수 있나요? 괜찮을 겁니다. 겁니다. 자, 바로 먹을게요. 초베르! 이렇게 씹어먹을게요. 아니 이거 뼈가 이거 뭐, 누가 이거 못 씹는 건데, 니? 한 번만 씹어보세요. 한 번만. 아, 방금 제가 너무 컸는데 이거는 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씹혀요? 응. 어, 진짜? 아. 어, 뭔지 알지? 재난 삭제돼. 아, 욕심을 너무 내네. 안네. 또 아버님의 정성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 아버님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죠, 현우 씨. 참고로 현우 씨는 회도 잘 안 드세요. 회를 잘 못 먹어요. 네. 비려서. 근데 웃긴 게 내셔널 제주 그래픽을 하고 계십니다. 추메르. 안 씻고 그냥 먹이면 먹을 거야. 이게 뭐 껍데기에 돌기 같은 게 있는 거야. 야, 이거다. 어, 이거 이게 정확한 마표입니다, 여러분. 진짜 돌기 같은 게 느껴져. 아, 근데 보고 모양 봐도 이렇게 있잖아. 아, 이거를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설명 좀 해드릴게요. 와아 이게 맛있어요. 왜냐면 또 정성도 있고 너무 맛있는데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냄새도 비리잖아요. 돌긴가라고 하니까 그게 상상이 되니까. 아, 맞아 이미지 상상 받아가지고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보거는 최고의 어류잖아요. 근데 제가 유별난 거예요. 돌기는 사실이에요. 돌기는 정확히 뭔지 알지? 이게 약간 식감이 아예 물컹하면 괜찮은데 그 돌기 때문에 평생 들면 맞아 보거 잡았을 때도 보면 이렇게 뿔뿔뿔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야! 난장판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오늘 하나도 모르겠잖아. 이미가 약해가지고. 성훈아 부른다. 자, 이렇게 해서 보거 회랑 보거 라면을 먹었는데 이건 진짜 여러분 전문가 오시면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오늘 맛 어떠셨나요? 저는 감사합니다. 어.